지난주에 이제 모더나의 mRNA 백신 논문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지금 백신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중에 하나인 모더나사의 mRNA 백신 코드네임 1273 백신의 건강한 성인 대상 일상시험 연구 결과 예비 보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어 달 전에 이제 뭐 보도 자료로 이제 일부 자료가 나온 바는 있지만 이게 논문화가 돼서 이제 뭐 자세하게 방법이라든지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mRNA 백신, 그 다음에 DNA 백신,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망한데, 지금 mRNA 백신에 대해서 일상은 18세부터 55세 사이에 45명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해서, 2회 접종입니다. 1회 접종하고 4주 뒤에, 28일째에 두 번째 접종을 하는, 두번 접종을 하는 스케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1회 접종이 충분치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접종 스케줄로 임상을 했고 또이 일상에서는 세 가지 용량, 이게 처음 사람한테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한 양의 백신을 투여해야 이게 안전하냐, 효과적이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 250마이크로그램 세 가지 용량 군으로 각 군당 15명씩 접종을 하고 안전성과 면역성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상시험 그 연구 방법입니다. 일상은 혹자는 왜 60세나 65세 노인이 포함 안 됐냐라고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일상시험은 건강한 성인만을 하는 것이 일상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상 첫 임상시험이니만큼 건강한 성인에서만 하는 것이 일상시험의 어떤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포함 안 돼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일상을 하고 이상에서 뭐 5,600명으로 확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효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뭐 3상에서 뭐 일부 고령자를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소아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고령자가 포함이 안 됐다라고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상은 처음 사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백신 접종하고 항체가 생기고 제대로 방어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사람 대상 처음 접종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면 큰일이거든요. 물론 뭐 45명이라고 하는 소수기 때문에 제한은 있지만 일상부터 뭐 다수를 접종할 수는 없어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을 먼저 보고 부수적으로 혈액을 채혈해서 항체가 얼마나 생겼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안전성은 참여자의 약 반수 이상에서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또 이게 이제 근육 주사기로 놓다 보니까 주사 부위에 통증. 이거 보통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 맞으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백신 접종 후 느끼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큰 문제가 없고, 전신 부작용이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전신 부작용은 2회 접종, 두번 접종 후에 이제 더 증가가 됐는데, 고용량 250마이크로그램 군에서 더 많이 나왔고 250마이크로그램 접종군 중에서 3명이 한 가지 이상의 이제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증 부작용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고용량 250마이크로그램은 아마 2상이나 3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안 된다기보다 이제 좀
이건 피하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더 관심 있는 게, 이제 면역원성, 항체가 생기느냐 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항체를 검사를 했습니다. 엘라이자라고 그래서 보통 이뮤노글로빈 G를, 특히 이 모더나 m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을 만드는 유전자가 포함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 IgG 항체를 이제 측정했는데, 그 1회 접종 후에 이제 29일째 항체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22회 접종 후에 이제 57일째. 그러니까 2회 접종은 28일째 하죠. 28일째로부터 2주 뒤가 57일째입니다. 57일째에 2회 접종의 결과 항체가가 더 많이 높아 올라갔다. 당연히 이제 뭐 부스터가 되겠죠. 일종의 또 엑셀러레이팅한 항체 상상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중화항체입니다. 중화항체를 이제 2회 접종 후에 이제 측정했는데, 여기서는 중화항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중화항체라는 거는 이 스파이크 단백의 첨단부와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실제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라고 이제 여겨지는 항체입니다. 이 슈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실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PRNT, 플라크 리덕션 뉴트럴라이제이션 앤티바디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스코비2 원인 바이러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고 실험하는 BSL3 생물 안전 실험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RNT라는 중화항체 검사법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결과 나오는데 늦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슈도바이러스 중화항체 검사는 이 렌티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해한 바이러스에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항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거죠.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만 일부,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원만 일부 거기다 포함시켜서 중화항체 검사를 하는 슈도바이러스 중화항체 검사법 두 가지로 했는데, 1회 접종 후에는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2회 접종, 28일째 접종하고 이후에 했더니 이 항체가 잘, 중화항체가 생겼는데, 사실 지금 중화항체가 얼마 이상이 코로나19를 방어하는지 이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코렐레이터 오브 이뮤니티, 코렐레이터 오브 프로텍션, 방어 항체가가 얼마 이상인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한 환자의 혈청에서 중화항체가를 측정해서 그거보다 높은지를 봤는데, 2회 접종 후 중화항체가는 회복기 환자의 중화 혈청의 중화항체가와 유사하게 형성이 됐다. 따라서 아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mRNA 1273 백신 일상 시험 45명 대상에서 안전했고, 비교적 안전했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이고, 항체 면역 유도 반응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왔다. 모든 참여자들이 나왔다. 2회 접종 후에 나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좀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5명은 남자와 여자와 거의 비슷한데, 22명, 23명 참여자의 특성을 보면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30대의 건강한 남녀 45명이 각 15명씩 25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 255마이크로그램 세 가지 용량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100인이 90%다. 뭐 한 6명 정도가 이제 뭐 흑인, 아시아계, 그다음에 네이티브 인디안들, 이렇게 소수고 대부분 백인이 포함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부작용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1회 접종 후에 생긴 부작용, 오른쪽이 2회 접종 후에 생긴 부작용, 회색은 경증,
파란색은 중간 정도의 부작용, 오렌지색은 중증 부작용입니다. 보시면 왼쪽 1회 접종보다 오른쪽에 2회 접종 후에 전반적으로 뭐 경증, 중등증, 중증 부작용의 빈도가 늘었죠. 그만큼 이 항원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면역 반응이 강해지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25, 100, 250 이렇게 이제 또 나눠져 있죠. 각 항목이 뭐 25보다 100, 100보다 250마이크로그램에서 또 부작용의 빈도는 높습니다. 당연히 항원량이 4배 또뭐 10배 정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 용량에 비례해서 부작용 빈도는 올라가고 특히 2회 접종 후 250마이크로그램 군에서 중증 부작용 이 오렌지색이 이제 더 심하게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원성 자료인데요. 엘라이자라고 해서 그 IgG 항체,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항체를 이제 결합 항체입니다. 바인딩 앤티바디인데 그 측정을 했더니 여기서 1일하고 29일째에 이제 1차 접종, 2차 접종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왼쪽이 25마이크로그램, 가운데가 100마이크로그램, 오른쪽이 2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접종 전에 항체가는 굉장히 낮죠. 제일 왼쪽이고요. 접종 후 2주, 15일째에 이제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회복기 환자의 혈청의 항체가입니다. 항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빨간 선으로 제가 쭉 그어봤는데, 지금 1차 접종 후에는 25마이크로그램과 100마이크로그램 군에서는 회복기 환자의 IgG 항체가보다는 그 이하입니다. 물론 250마이크로그램 군에서는 1회 접종 후에도 회복기 환자 혈청의 IgG 항체가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29일 접종하고 나서 14일이 지난 시점, 36일. 그 다음에 43일, 또한달 뒤인 57일 보면은 25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 250마이크로그램 다 IgG 항체가가 높습니다. 다이 회복기 혈청의 IgG 항체보다 더 높게. 그래서 2회 접종이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mRNA 백신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면역 반응을 충분히 보려면 2회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항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그랬죠. 슈도바이러스 중화항체법, 그 다음에 PRNT법. 이건 이제 슈도바이러스는 일종의 죽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니까 모든 군에서 이제 검사가 됐어요. PSVNA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역시 25, 100, 250마이크로 세 군이 이렇게 돼 있고 1회 접종하고 2주 뒤에 이제 15일 쯤에 중화항체가 조금 올라갔지만 그렇게 올라가질 않았어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회복기 환자의 중화항체 값입니다. 보시면은 128 정도인데 붉은 선 이상이 돼야 되는데 1회 접종 후에 25, 100, 250 마이크로그램은 다 항체가 그 밑에입니다. 한참 아래죠. 그래서 1회 접종으로 어렵겠구나. 그리고 2회 접종, 29일째 접종하고 나서 2주 후에 36일째부터 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57일, 한달 뒤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 26일째에 가장 높고, 43일, 57일, 약간씩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자 이 임상시험 참여한 사람을 3개월, 6개월, 11개월, 1년 뒤까지 체열해서 중앙체까지 얼마나 중앙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를 이제 본다고 이제 연구진은 밝히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중국이나 뭐 영국에서 자료 보면은 코로나19 걸리고 회복한 사람의 혈청에서 중앙체가 2개월, 3개월로 지나면서 이렇게 항체가 떨어지는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백신 접종 후 중앙 체가가 오랫동안 유지될지
아니면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질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이 일상시험이기 때문에 제한점은 많습니다만서도, 이 지금 36일, 43일, 57일째를 보면은 약간씩 이 항체가 떨어지는 그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이 유지되는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에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PRNT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는 중화항체 반응인데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결과를 얻는데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에서 하진 못했고 25 마이크로그램구가 100 마이크로그램군에서 그 접종 전하고 두 번째 접종, 2차 접종 후에 보름 2주 후에 그 했습니다. 그랬더니 2회 접종 후에 2주 후에 다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다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회복기 환자의 이제 혈청의 중화항체 값보다 높게 2회 접종 후에 중화항체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250 마이크로그램은 좀 중증 부작용도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군 중에서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 또 25는 좀 면역원성이 낮을 수 있으니까 5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25 대신 50 마이크로그램과 100 마이크로그램 두 용량군으로 해서 600명 대상으로 지금 이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3상을 이제 조만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상시험 결과가 이제 조만간 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상시험으로서의 이제 의미는 충분히 mRNA 백신이 안전하구나. 근데 45명에서 부작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맞는다고 할때 거기에서 드물지만 중증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명이라고 하는 소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뭐 확립됐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첫 단계로서 건강한 성인에서 이제 소수에서의 이제 연구라는 한계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앞으로 뭐 600명 그다음에 수만 명, 3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 대상으로 이제 했을 때 부작용이 어떤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중화항체가 생성이 된다. 두번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화항체 값은 회복기 환자의 혈청의 중화항체보다 높다. 비슷하거나 높다. 그때 아직 모르죠. 이 중화항체가 얼마가 방어를 하는지, 그건 앞으로 이제 3상을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일상으로서는 뭐그 역할을 충분히 의미를, 충분히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가 알게 된 사실도 있고, 아직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뭐 2상이나 이제 3상을 통해서 좀더 밝혀지리라고 보여집니다.